보험 약관은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약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보험개발원이 어려운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1년에 두 번 약관의 난이도를 평가하는데요. 최근에 성적표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의 성적이 특히 안 좋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손보사들의 일반 손해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요. 전체 19개 보험사 중 약관을 이해하기 편하다는 뜻의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1개 회사가 그나마 양호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8개사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간신히 벗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 보험사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 약관과 상품 설명서 모두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 어려운 약관으론 5대 손보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의 종합보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4월 있었던 장기 장애보험에 대한 약관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생명보험사는 어땠습니까? 네,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치러진 생명보험사 평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전체 1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두 곳 나왔습니다. 교보생명의 디지털보험 자회사 교보 라이프플래닛과 산업은행 산하의 KDB 생명이 각각 1위와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대 생명보험사로 거론되는 한화생명의 연금보험은 회사 규모에 걸맞지 않게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